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전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재선이 불발된 여수 을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가 무산되면서 격전지로 떠오른 여수 을선거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후보가 여수형 기본사회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을 도입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또 율촌 지역을 의료와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신도시로 육성하고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정책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잘 알고 있고요. 조계원의 끈기와 뚝심,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택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해운조선거래소를 유치해 여수를 선박과 해운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 열리는 선박람회를 국가행사로 전환해 개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6만 명이 나갔는데도 지금 아무 책임지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 끌어오기 위해서 저는 출마한 겁니다. 목표는 예산입니다. 진보당 여수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찬 후보는 올해 만 28살로 호남지역 최연소 출마자입니다. 청년 정치인답게 신혼부부에게 10,000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여 후보는 모든 여수 시민에게 관광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독특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년 후보로서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해왔던 구태 정치 잘 끝장낼 수 있는 최선의 적임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시장을 지낸 권호봉 후보는 컷오프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권 후보는 서부권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양지구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호동 일원에 수중복합 레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율촌 지역 대학병원 유치와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을 거쳤기 때문에 저만큼 잘할 분이 계신가. 사전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위한 여수 을지역 후보들의 각축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